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코빈입니다. 아 오늘은 진짜 지금 피규어를 여러분 보고 있죠? 모자이크가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정말 고민을 했어요. 이 피규어를 과연 내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포즈는 적당하기 때문에 모자이크만 적당하게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카야마 피규어 엔지니어링 하루카 일러스트레이터 작가가 키사라기 군마입니다.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지의 영역이죠. 거기서 상당히 유명한 작가라고 하는데 최근에 다시 양지로 나갔다고 해요.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같아요. 심플 리브 겸 간단한 소개 이런 피규어가 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건 아니고 1년 정도 됐습니다. 이 피규어가 색깔 놀이이긴 한데 조형은 똑같아요. 있는 수영복의 색상과 머리의 색상,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물안경의 색상이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머리 결합 부위가 조인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머리가 움직여요. 이 정도 범위를 갖고 있어요. 피규어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요 정도의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 정도의 가동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얼굴은 똑같아요. 혀를 내밀었는지 안 내밀었는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오카야마 피규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드코어 피규어 제조사예요.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기가펄스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이 회사는 망한 것 같아요. 사이트 접속도 안 되고 지금은 내놓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디에 합병이 됐거나 망했거나 둘 중에 하나. 지금 포즈를 보고 있으면 피규어가 입고 있는 복장은 수영복인데 수영복을 내려버리고 승가를 잡아서 꼭지를 손으로 짜고 있어요. 하드코어 성인 피규어 제조사답게 주요 부위의 디테일은 뛰어. 아무리 봐도 이 정도로 커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과해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피규어 조형이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용복의 도색의 퀄리티를 보시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 아까 전에 제가 색상 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는 또 썬텐 버전이에요. 썬텐 버전이라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죠. 또 다른 색깔 놀이 버전의 하루카.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도색의 퀄리티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파츠인데요. 이건 소시지. 두 개의 긴 소시지와 작은 소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걸 어디에다가 장착을 해서 노는지는 딱히 설명 안 해도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딱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 고드름 성인 피규어에 왜 고드름이 있을까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드름이 들어있는 거니까 들어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 고드름의 디테일을 보세요 고드름 보신 적 있죠 그 고드름의 그 느낌을 아 아주 리얼하게 살려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정말 멋지게 표현된 그곳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굴뚝 같은데 아쉽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피규어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리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심플 리뷰? 뭐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코벤이었습니다.